안녕하세요. 쉬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에는 편안하게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쉬어가려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면접에 대해 얘기하려고 해요. 면접이 어떻게 구성되고 면접 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말은 전적으로 제 개인이 경험한 것으로 틀린 부분도 있으니 재미로 듣고 조금이나마 나중에 면접을 갔을 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취업을 위해 면접을 준비하였고, 채용을 위해 면접관으로 연구원 및 공공기관 채용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니 제 경험이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면접은 면접을 준비하고 받는 입장에서의 면접자와 면접자를 평가하는 면접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관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한 명보다 많을 경우가 많죠. 이런 형태의 면접을 개인 면접이라 합니다. 특이한 경우 개인 면접 시 면접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접관에서도 많아 시선을 처리하기가 매우 불편한 경우도 생깁니다. 면접에서 항상 면접관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수가 많은 것이니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보는 시선이 많아 부담이 되긴 하죠. 개인 면접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느 면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단정한 복장, 면접에서 무난한 옷차림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넥타이도 무난한 색을 매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점수를 더 받을 순 없겠지만,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시선 처리입니다. 질문을 받을 때, 그리고 대답을 할 때가 아니더라도 시선은 상대방의 눈을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상대방의 입 또는 목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잘 인지하고 있진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머리 또는 얼굴에 손이 올라가는 사람 또는 책상 위 연필 볼펜을 잡고 계속 손을 움직이는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불안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요령으로는 먼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물어보는 것 괜찮습니다. 오히려 확실히 하려는 느낌을 받아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대답할 때는 자기가 아는 것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간결해서도 안 되고 너무 늘어져서도 안 됩니다. 이게 참 애매하죠. 저도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늘어져서 안 좋은 예는 요점 없이, 그게 제 생각은 하면서 늘어지는 겁니다. 너무 짧아서 안 좋은 예로는 자기가 모른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짧게 끊어서 말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개인 면접은 개인 능력 또는 업무 역량을 물어보기에 브라이튼 사이클에 대한 질문에 최소한 인력학에서 배웠는데 정확하게 브라이튼 사이클은 기억나지 않지만 다른 이런저런 사이클은 기억하고 있다면서 인력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주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질문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개인 면접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절대 뽑아만 주시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은 절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자신의 역량이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이러한 일을 통해 자기의 역량을 키우고 싶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 면접은 일반적으로 면접관과 면접자가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가지지만 단체 면접은 면접자와 면접자끼리 서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룹을 나누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 찬성,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왜 찬성을 하는지, 왜 반대를 하는지, 그리고 다른 그룹의 주장이 논리에 맞지 않을 때그 부분을 지적하며 자기 그룹의 주장에 추가적인 의견을 더하여 논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때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너무 공격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소심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 그룹에서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고 했을 때,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고 자신의 주장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그래도 이런 점으로 인해 나는 아직도 이것에 찬성한다라고 수용적이면서도 자기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네요. 하지만 너무 자기 방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단체 면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주어진 주제에 적극 참여하기. 상대방 논리의 약점을 논리적으로 파고들기. 상대방이 자기 주장을 공격하더라도 절대 흥분하지 않기. 차분하게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자기 주장의 장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기.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노트하여 상대방 의견을 반박할 때 사용하기. 공방은 면접자끼리 이루어지지만 실제 평가는 면접관이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질문을 하지 않을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너무 경직되지 말고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허털어진 자세는 아니지만 편안한 여유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제 면접 질문에 대해 알아볼까요? 단체 면접에서 다루는 사회적 이슈는 일반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낙태의 찬반, 안락사 및 존엄사에 대한 찬반, 동성애 찬반, 탈핵 찬반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안락사를 찬성하는데 면접관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논리를 만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 면접이 합격에 크리티컬하진 않지만 단체 면접에서 면접관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상호관계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며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지. 개인 면접은 면접자의 업무 역량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개인 면접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답했는지에 따라 합격의 여부가 갈립니다. 석사 이상의 연구직을 뽑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종이 위에 문제를 풀 수도 없고 해서 말로 설명을 해야 하기에 개념적인 질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체라 하면 척류와 난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충분히 잘 설명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기억하는 답변 중에 하나는 어떤 면접자가 척류와 난류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두 유동이 나누어지는 레이놀즈 넘버가 2500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레이놀즈 수가 내부 유동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 외부 유동에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물어보았고 그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부 유동과 외부 유동에서 레이놀즈 넘버가 다르다는 것 기억하시죠? 구하는 식부터 다릅니다. 그렇죠? 그 외에 제가 기억나는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쭉 보시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질문을 하면 면접관이 질문을 풀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열 처리 방법에 대해 다시 물어본다면 담금질, 떠임, 불림, 풀림과 같은 키워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담금질, 떠임, 불림, 풀림 자체를 모른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답한다면 아예 답하지 못한 이전보다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갑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면접을 가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지만 면접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필기시험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